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인 선수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클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김세윤 선수는 프로탁구 리그에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 대회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들을 내면서 실력이 점점 단식 우승했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 실업팀 와서 지금 언니들 때문에 지금 타이틀은 없지만 이번 기회 때 자기 어떤 존재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네. 공격적으로 갑니다. 네. 그러나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변성 선수 리포팅에 유남규 감독의 용병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저 선수가 좀 재미있게 좀 성장을 좀 많이 어떤 FM대로 교과서적으로 연습과 시합을 하는 네. 진짜 믿음직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우리 변세영 선수도 멘탈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예. 좀 변세영이 잘 잡아주면 국제적으로 큰 선수가 될수 있는 선수예요. 독특한 예, 그 단어에 저는 꽂혀요. 네, 참 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성 선수와 김세윤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세윤은 공격 네. 네트 걸립니다. 3대 3. 때문에 변세영 선수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가 리드를 하느냐와 실업팀 선수와 어떤 네. 그런 긴장감이 틀리거든요. 경험하고 다시 만났어요. 자, 루프 아, 네. 나갑니다. 변성 선수. 수비 선수와 공격 선수는 공격수 유리하지만은 예. 이 변세영 선수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수비 전형이지 않습니까? 야, 나갔어요. 네, 네. 변세영 가지고 쇼핑풀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예. 그는 변화를 심하기 때문에 변세영 선수가 백쪽에서 지금처럼 저렇게 변화를 주면 한번 김수현 선수가 흔들리면은 또 변세영 선수가 유리하지 않겠나 또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 취합이 이제 수비하는 것이 굉장히 공격 선수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죠. 서현 선수가 158cm니까 네. 차이가 좀 사이즈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스 가지고 있을 때 서현 언니처럼 공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격 작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네. 김세윤 선수가 계속 공격을 또 해줘야 될것 같고요. 김세윤 네. 선수도 계속 이겼던 게 자신감으로 가야 되는데. 공격해주면은 아마 김수현 선수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네. 김세윤 네트 네. 걸립니다. 만약 못 보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김세윤 네트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지금 예. 본인이 꼭 이겨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점수는 5대 10으로 좀 밀려 있어 경쟁자들을 제치고 타이틀을 많이 차지한 만큼 다음 게임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포인트를 이기고 나가야 돼요. 아, 여기서 그렇죠. 이제 지고 나가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자, 네. 바로 잡아서 거리 조절을 잡아야 되는데 임팩트 제대로 줄수 없는 거리에서 임팩트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약간 좀 긴장감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 변세영, 자, 공격 거리 다시 맞춰야 갑니다. 돼요. 거리 맞춰야 돼요. 거리. 네. 예. 좀더 무게 중심이 하체로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자, 1대1에서 이제 변세영 선수의 서브로 아. 바뀌었고요. 서브 득점이 해주면은 변화를 다볼수 있습니다. 변세영의 서브. 아, 아. 변세영 서브 득점 한번더 가지고 가. 두 포인트 치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거든요. 예. 예. 강하게. 네. 자. 지금 변성 선수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네. 방금처럼 리시브를 하면 바로 공격이죠. 네. 저렇게 지금 지금처럼요. 두 포인트. 그리고 김세윤 선수는 본인이 3구 공격으로 두 포인트를 따내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김세윤, 변서영. 자, 루프. 자, 네트 걸립니다. 아. 본인의 실수예요. 네. 김세윤. 선수. 그렇군요. 자, 팀의 첫 번째 주자라는 부담감. 김세윤 선수도 팀의 막내. 아하. 변서영도 팀의 막내. 막내끼리. 축구 임팩트가 나가야지 실점을 안할수 있어요. 변서영 선수의 서비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김세윤 선수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네트워크 한번 넘어갔었고요. 그렇죠. 거리 조절. 김서윤, 변서영 러클. 공격 이렇게. 성공합니다. 맞는 순간에 임팩트 짧게 해서 허리가 딱 돌아가면 거의 들어갑니다. 허리가 돌아가야 되는군요. 네, 임팩트 맞는 예. 순간 또 짧아야 돼요. 임팩트가 길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스매시 성공. 아, 네. 자, 변서영 백쪽으로 좀 많이 떴는데 화쪽으로 좀 많이 몰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잘 아는 만큼 그런 공략들이 필요한 김서윤 선수고요. 그러나 리시브가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살짝 모션으로 해서 공격 못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예, 바로 선제. 이번엔 통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게임은 치열하게 가고 있어요. 아, 걸리는군요. 그렇죠. 백쪽에는 또 벤치에서도 해줘야 되고 본인도 그걸 빨리 장점을 할수 있게끔 실점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좀 공격 있을지 변서영은 여기서 점수를 다 따내면 게임 포인트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서브 나 득점 역시 힘들어하네요. 아유 당연하죠. 예, 네. 여유가 좀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백쪽 길게 쳐보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렇죠. 한번 편안하게 주니까 본인에게도 득점이 오네요. 공격하면 김서윤 선수의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늦춰서 걸면 안 돼요. 자 김서윤 중요한 서브 두 개입니다. 공격 발리로 한번 받았던 변수 네, 갖고 변화 중이 좋고요. 김서윤 선수 백쪽 오게끔 놓고 미들로 공격하면 거의 뭐 득점을 할 때 예, 빠른 발로 미들로 공격해 줘야 됩니다. 빠른 볼. 아, 나갔습니까? 예. 네. 자, 여기 충분히 또 듀스를 만들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자, 저 서브를 이겨야 돼요. 네. 변서연 공격으로 두 번째 게임도 그냥 끝나지 않고요. 맞습니다. 네. 수비형 선수가 지고 있어도 그냥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김서연의 반격이 필요한 세 번째 게임. 왜냐면 몸쪽으로 오게 되면 절대로 이 커트 할 때 강하게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수비형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갔어요. 코스를 다 볼 수 있는데 상체를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코스 못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엔 그렇죠. 이제 미들로 쭉 해주고 때려. 그렇죠. 이 선수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리듬을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양하은 선수가 이 수비 선수랑 상대할 때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양하은 선수가 어떤 게임 운영 면에 코스 공략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야구에서도 빠른 볼 있는 투수가 모든 걸 다 잘할 것 같지만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잖아요. 코너 오기 되고 코스 볼이 맞습니다. 자 김서윤 선수가 모처럼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김서윤 공격 나갔어요. 그렇죠. 리듬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선 게임도 다 내주면서 밀려 있는 상황. 이 게임부터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김서윤입니다. 김서윤. 자 변서영은 버텨내고 있고요. 야 네트 걸리고 마는군요. 수비 선수는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또 나갔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 4대 4 동점. 변서영 선수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김서윤 고등학교 때 계속 졌다고 얘기 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잘해 주고 있어요. 네. 성장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변서영 선수입니다. 변서영 샷 짧게. 김서윤! 아, 김서윤 선수는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위축되고 네. 있는데 그 모습이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지금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해주면 더 찬스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두 개를 생각하고 플레이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공격은 안 됐고 탑스핀 그렇죠. 나갔어요. 맞습니다. 네. 자, 언제든 뭐 상대도 실수를 하니까요. 6-all입니다. 6-6. 변서영 탑스핀 버텨냈고요. 다시 수비 전환 변서영. 김서윤 저는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서로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변서영 선수도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수의 서브입니다. 세븐홀 7-7 나갔어요. 변서영 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고요. 이 게임을 따내야 승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순간적인 랠리. 아~ 자 결국 마무리 짓는 김서영 두 점차를 만드는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7-9 두 포인트 뒤져있는 변서영. 자 이제 서버도 좀 이겨내고 있는 김서윤이에요. 엣지 행운의 득점 변서영. 네 방송용 멘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당하는 선수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변서영 공격 버텨냈어요. 그리고 공격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자, 두 선수의 랠리 집중력 있는 모습이에요. 들어갔어요. 자, 김서윤. 제가 네,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포인트 같은 내용이 두 선수의 어떤 장점이죠. 자, 게임 포인트 김서윤. 아~ 자, 세 번째 게임은 김서윤이가. 네. 예, 코스 공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 마무리 시점에 그 모습을 김서윤은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게임 시작 첫 포인트. 됩니다. 사실은 공격수에게도 이 찬스 골 때까지 기다리는 것 중요하지만 수비수도 계속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못 버티는군요. 강한 공격도. 맞습니다. 네. 자, 변서영은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상대에게 수가 읽혔습니다. 변서영, 김서영. 그렇죠. 지금 계속 가운데로 공격하고 있어요. 네, 계속되는 랠리. 아, 네트 걸리고 마는 김서윤입니다. 세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이 알았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가운데 공격하고 있죠.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공격으로 긴감이 붙었어요. 자, 여러분 변서영 선수는 또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이런 실수는 일단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
본인이 2대1로 이기고 있는데도 지금 조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범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죠. 자, 서브 건때 보여줘야 되는데 강한 공격으로 또 한 번. 네 번째 게임 1대6으로 밀려있는 변서영. 앞서 있는 김서윤. 자, 나갔어요. 네, 빨리 자기 구질을 파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해야 될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놓고 맞습니다. 만약에 파이널 가더라도요 생각을 좀 해놓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또 계속해서 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 차이가 좀 있죠. 맞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는 실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없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김서윤입니다. 네. 변화 주고 자 변화에 또 미리미리 코스를 지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이에요. 2대 8. 자, 공격. 변성 저기 김서윤 선수가 다 실제 미스를 해 줬거든요. 예, 이번엔 계속해서 공격도 한 번씩 위협을 줘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김서윤 선수가 리시브도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득점을 해야 되고요. 예. 예. 파이널 게임 다섯 번째 게임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그렇죠. 지금 가운데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예. 공략 성공합니다. 변성 선수. 자, 첫 번째 포인트를 내줬던 변서영 서브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변화를 주면서 커트가 들어가야 되죠. 네. 네. 자, 넘기지 못해요. 붙어서 리시브도 사이드로 좀 갈라줘야 돼요. 사이드로. 네. 그렇죠.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자, 강하게 또 갑니다. 이번엔 김세현의 변서영 선수는 더 흔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절호의 찬스에서 점수를 내줬던 김세윤인데. 그렇죠. 자, 이번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 아, 변서영. 평범한 자. 서비스를 넣는 것보다. 변화적인 서비스. 변서영, 김서윤. 자, 먼저 포인트 탑스핀.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예. 버텨내고 있는 변서영 공격.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역전 포인트. 아까 할 뻔했던 변서영이 3대 2로 지금 앞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파이널. 자, 서브 득점. 생각하면 돼요. 변서영 입장에서는 상대 서브권에서 한 점이라도 따내면 좋을 텐데 지금은 두 점 차례를 그러나 변승을 공략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대 4에서 랠리 이어집니다. 김서영 맞추 분위기가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평범한 서비스는 안 됩니다. 변서영이 분위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공격이! 다 이번 포인트 중요합니다. 5대4 변서영 본인 서브권 때 한 점을 내주고 한 점 차로 추격을 당합니다. 러클. 자, 김서윤. 자신감이 또 생겨서 예. 공격적으로 하겠죠. 순간순간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서윤 선수가 본인 서비스 때는 두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를 무조건 따야 돼요. 네. 역할 깎였어요. 다시 공격 또 나갔어요. 그냥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안전이냐 승부냐. 예 일단 안전으로 갔습니다. 예. 변성도 안정감 있게 넘기고 있어요. 초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군요. 승부 걸기가 부담스럽죠. 예. 차라리 승부 걸다가 실점하는 게 낫지 승부도 못 걸어보고 실점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가는 까먹고 있어요. 잘했던 그 네.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김서윤입니다. 김서윤 그렇죠. 붙여서 빠른 박자로 가운데 두 포인트 한 포인트 이따 한 포인트 따야 됩니다. 공격 성공. 그렇죠. 네, 한 포인트 네. 네, 안전으로 갈 것인지 두 점 차 변서윤 네.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따내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서윤 받아야 되는 김서윤. 걸렸어요. 결국은 동점. 연결했을 때는 또 지구전까지 끌고 가야 되고요. 자, 일단은 지구전. 지구전 같습니다. 일단 짧게 그리고 다시 길게. 김서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잘 예. 참았어요. 변서영 네트 붙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김서윤 네 김서윤 선수 잘 네. 참네요. 그러나 결국 나가고 말았습니다. 변서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결국 두 선수
변서영과 김세윤의 맞대결은 변서영 선수가 게임 스코어 3대 2로